반짝반짝 빛나서 눈이 부시는 랩 다이아몬드 반지 3개가 함께 나왔습니다. 그것도 1캐럿짜리 하고요. 3캐럿짜리입니다. 저는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대구에 계신 단골 고객님이 아내분에게 선물용으로 준비하신 1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 반지 하고요. 엄마와 딸이 함께 한 3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 반지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3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 반지. 알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왕방울 말합니다. 자,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진 않으시죠?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1캐럿짜리 아내분에게 선물용으로 준비하신 건데요. 아주 예쁩니다. 아마 감동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1캐럿짜리하고 3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 반지 함께 비교도 해보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서 눈이 부시는 1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 반지 1개 하고요. 3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 반지 2개가 함께 나왔습니다. 1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 반지는요, 대구에 계시는 단골 고객님이 아내분에게 선물용으로 준비하신 듯 했고요. 3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 반지는요, 딸과 엄마가 함께 해주신 겁니다. 모녀 반지가 됐네요. 자, 그러면 1캐럿짜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고객님이 아내분에게 선물용으로 준비하셨는데요. 아마 감동 선물이 될듯 합니다. 자, 디자인 보겠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자, 6발이라고 하죠. 6발로 다이아몬드를 물고 있는데요. 아우, 다이아몬드가 그냥 반짝반짝합니다. 실제 원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휘광성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라인이 특이합니다. 하나는 두 가닥으로 라인이 올라갔는데, 하나는 로즈골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또 화이트골드입니다. 자, 요거는 18K 화이트골드로 해서 중량은 1.3돈 4.87g을 잡았는데요. 2.8g 해서 21만 4천 원이 빠졌네요. 자, 이거는 뭐다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감정서 한번 살펴볼까요? 1캐럿짜리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1.0이고요. D-Color FBS2, Ideal Cutting, Excellent, 그다음에 좌회선은 None이고요. 이게 International Gemological Institute. 발음이 괜찮았나 모르겠습니다. 자, 국제 보석 연구소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랩 다이아몬드는 유럽에서 나오는 감정서인데요. 공신력이 있는 감정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들 부분에 이게 시리얼 넘버, 일련 번호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각인은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현미경이나 루페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어렵네요. 아우, 반짝반짝하죠? 그러면 이 크기 지름이 몇 밀리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다이아몬드의 이 크기. 네, 한 6.4mm 정도 나왔습니다. 6.4mm면 이렇게 작은 건 아니죠. 반짝반짝 빛나는 랩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짜리입니다. 자, 와, 이쁩니다. 자, 그리고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한번 보겠습니다. 딸과 엄마가 함께 하신 3캐럿짜리. 이야. 엄청납니다. 엄청나. 크기가. 갑자기 1캐럿짜리 보다가 보니까 엄청납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가 보시면은 1캐럿짜리 랩 다이아몬드고요. 지금 양쪽이 3캐럿짜리입니다. 야,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죠? 그리고 이 반짝거림 좀 보세요. 휘광성이 대단합니다. 여기 뭐가 좀 묻었나? 자, 어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눈이 부십니다. 자, 3캐럿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팅은요, 백금으로 된 겁니다. 백금 PT 950으로 된 거고요. 아까 보신 거는 18K하고 색깔 차이가 전혀 안 나죠? 자, 화이트 골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백금은 PT, 플라티늄이라고 하고요. 14K나 18K를 하얀색으로 한 거를 보통은 그냥 화이트 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깔 차이는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백금은 사용하시다 보면 벗겨지지가 않죠. 예, 그렇죠. 변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4K나 18K는 살짝 변색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 뭐 도금 기술이 좋아서 쉽게
변색 오거나 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또뭐 복원을 하면 도금을 한번 다시 하면 깨끗하게 또 복원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우리 3캐럿짜리는요. 네 발로 네, 네 발. 다이아몬드를 물고 있는 발이 네 개입니다. 네 발로 지금 세팅이 된 거고요. 똑같이 쌍둥이처럼 반지가 제작이 되었고요. 백금 PT 950으로 된 건데요. 중량은 두돈 잡았는데요. 7.5g에서 15호. 호수가 살짝 큰게 아마 어머니 반지 같습니다. 그죠? 오른쪽이 살짝 크죠? 15호짜리는 7.47g 나와가지고 1,000원이 빠졌고요. 11호짜리, 이건 딸 반지인데요. 6.55g으로 해가지고 48,000원이 빠졌네요. 자,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죠? 자, 요거 크기 한번 볼까요?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의 크기, 어우, 9.3mm. 거의 뭐 10mm네, 10mm. 엄청납니다. 야, 요거 감정선 또 있죠? 감정선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감정선인데요. 유럽에서 그 랩다이아몬드 공신력이 있는 네, 감정선입니다. 인터내셔널 저멀러지컬 인스티튜트. 네. 발음이 자, 그리고요. 3.07 하나는 EAVS1 아이디얼 커팅의 엑설런트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3.09 EAVS1 아이디얼 커팅의 엑설런트입니다. 좌회선은 논이고요. 자, 거들 부분에 여기 시리얼 넘버 여기 다 있고요. 다 확인도 했습니다. 자, 감정서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또 굉장히 귀중한 걸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 커팅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구분이 안 가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 보는 렌즈 같은 건데요. 이 어떤 장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렌즈만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요 커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로 커팅을 보는 건데요. 에로우하고 화살표하고 하트가 나오는 건데 뒤집어서 보면 하트가 나오는데요. 정면은 이제 에로우 화살표가 근데 이게 지금 핸드폰 촬영이라 초점이 잘 맞지가 않네요. 제발 좀 맞기를 바랍니다. 나타나라. 나타나라. 야, 이거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점 맞춰다오. 맞았다. 자, 보이죠? 화살표가 쫙쫙 뻗어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여덟 개의 화살표가 이게 저 화살 에로우라고 그러죠. 에로우 화살이. 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화살표 에로우가 이게 엑설런트 커팅에서 나오는 형상입니다. 와, 멋집니다. 멋져. 뒤돌아서 보면은 하트가 이렇게 여덟 개가 쫙 뜨죠. 근데 뒷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물려놔서. 야, 이거 아주 귀한 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3캐럿짜리 지금 봤고요. 자, 1캐럿짜리도 한번 봐볼까요? 1캐럿짜리도 나옵니다. 자, 1캐럿짜리. 자, 볼게. 씁니다. 1캐럿짜리. 떴습니다. 떴어. 야, 정확히 보이네. 1캐럿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에로우. 화살표라고 하죠? 자, 이게 바로 엑설런트 커팅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우리 고객님들 거다 아이디얼 커팅이에요. 엑설런트 커팅 바로 윗단계입니다. 이야, 멋집니다. 환상적입니다. 자, 오늘 아주 제가 금빵 아저씨가 귀한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랩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짜리 반지하고 3캐럿짜리 반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